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주거라는 기본권을 앗아가는 전세 사기는 우리가 반드시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사회 악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민생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세 사기 등 악성 사기 범죄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피해자 대신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할 것은 벌하고 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거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센터는 금년 강서구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향후 인력 조직을 강화하여 전국 광역 거점별로 추가 설치함은 물론 피해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강현정 팀장입니다. 이번 지원센터 개소는 지난 9월 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 동산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법률 상담 진행해서 전세 피해자가 법률 문제로 피해를 더 확대되거나 더 입으신 일이 없도록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 공사가 강제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전세 피해자 중 주거권을 상실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임시로나마 주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접수하여 관련 기관에 공유함으로써 관련 전세 사기 혹은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전세 피해로부터 피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